안녕하세요. 과학 탐구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마인드 스터디를 위해서 저는 우마리아고요. 저는 마인드 코치 김종환입니다. 네, 네. 이제 마지막 네. 감정 중에서 행복 네. 이 마지막 편을 우리가 준비를 해봤는데 다섯 번째입니다. 네네. 뭐 다섯 번째 같은 경우 저희가 뭐 앞에서 뭐 도파민도 얘기했었고 그럼 여러 가지 되게 얘기했었는데 그냥 우리가 저희 얘기만 했잖아요. 네. 어찌 보면 우리 친구들 세대와 저희 세대는 다르고 네. 행복에 대한 그 뭐 동기라든지 다 다르잖아요. 네. 그러면 우리가 타인의 입장에 봤을 때 우리의 입장을 봤을 때 학생들에게서 아 이때 아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행복했던 모습을 보였던 그 학생들 네. 어떤 학생들이 있을까 그걸 보시면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 공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요? 우리 꼰대 얘기만 했었어요. 꼰대 얘기요? 근데 학생 제가 봤을 때 행복해 보였던 학생들의 특징이 사실 더 꼰대 같을 수 있는데. 아 진짜? 네,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가 제가 이제 저는 어릴 때 뭐 앞에 1편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뭐 흥망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라서 내 행복에 있어서 경제적인 외적인 경제적인 부모의 경제력이 나의 행복에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치에서 제가 현장 수업을 하면 사실 막 되게 막 빠듯하게 힘든 친구들이 많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막 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을 막 행복하게 해준다는 절대 아닌 거. 이거는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요. 아, 이건 당연하죠. 네. 그리고 그래서 일단 부모님의 경제력이 내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거. 아, 절대 아니에요. 그거는 제가 많이 느꼈고요. 아, 물론 내가 밥 먹을 돈이 없으면 힘들겠지만. 스트레스인가? 저는. 그래요? 밥 못 먹어보지 말았어. 아 그래요? 네. 나는 스트레스였는데 난 되게 불안하다고 생각했어. 저는 아니에요. 아. 저는 3일도 실제 굶어본 적이 있어요. 돈 없어서 실제. 아 저는 부모님이 나 밤 12시에 픽업하러 못 오셔서 막 집에 걸어간 적도 있거든요. 딴 애들. 뭐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산을 넘고 다녀서. 아. 일단 네 그게 중요한. 달라요. 우리의 포인트는 네. 그런 경제적인 네. 게 큰 이제 자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. 그리고 제가 봤을 때. 행복해 보였던 학생들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었어요.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되게 꼰대 같은 것 같은 거 왜냐면 성취감을 느끼는 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래서 그게 약간 꼰대 같을 수도 있는데 저는 현장에서 보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해줄 수 있었어요. 안 행복한데 자기가 얘가 지금 성취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이 이게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니까 막 불안한 그러니까 이게 행복과 불안이 약간 대립되는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어요. 야, 네 푼 거 한번 꺼내봐. 해서 애가 꺼내요. 너 안 해. 근데 쌤 이렇게 많이 틀렸어. 야 이거 지금 다 네가 기억에서 낚였지? 네 은에서 낚였지? 그러니까 너는 알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너는 이 유형은 다 알 수 있을 거야. 그러면 애들이 입이 여기서 귀에까지 걸려서 하고 가요. 근데 제가 이게 한 2, 3년 내에 느낀 건데 학생들이 불안감에 항상 떨기 때문에 그죠? 부모님들이 혹시 애들 공부를 봐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게 야 너 알고 있어. 너 확실히 알고 있어. 그러니까 너는 괜찮아 라고 해서 네가 알고 있다 확신감 이 성취감을 조력자로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되게 많거든요. 저는 지금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주는데 그런 걸 이야기해 줬을 때 아이들이 불안을 이제 좀 없애잖아요. 그때 이게 불안이 가시면서 그 행복이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. 그런 친구들 또는 되게 많아요. 제가 생각을 해봤죠.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뭘 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걸 아는 애들은 그죠. 예를 들어 미술을 좋아한다 아니면 연극이나 뭐 관람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맞아. 굉장히 압박적인 중간 기말 수능 텀이 끝나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때 맞아요. 그게 되게 행복해 보였어요. 그래서 내 자신이 좋아하는 걸 아는 사람 뭐 요 정도로 저는 축약할 수 있었어요. 네. 아 그런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. 뭐 성취감은 근데 성취감이란 게 네. 아 이게 너무 이제 좀 이게 분명히 저희 이제 메가스터드라는 사이트가
학업에 대한 부분이 네. 강조되는데 네. 조금 메가스터디라는 어찌 보면 제가 좀 살짝 이질적인 얘기를 할 때가 좀 많이 있긴 한데 네. 슬픈 건 제가 좀 슬퍼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. 뭐가 있냐면 옛날에 KBS인가 MBS에서인가 사라진 소리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. 이 소리는 이거요? 맞아요 맞아요.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가장 슬픈 사라진 소리 중 하나가 네. 한 6시만 되면 집집마다 마리아야 밥 먹어라, 종아나 밥 먹어라, 빨리 들어와라, 이 소리가 사라졌죠. 전 들어봤어요. 지금요? 어릴 때. 아 그러니까 어릴 때 이 소리가 지금 사라졌어요. 저 지금 도시락 싸다니고 4살짜리 애 학원 라이드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보면 항상 이제 친구들과 함께 놀다 보면 친구들 노는 구조가 보면 뭐 고무줄도 있고 공기놀이도 있고 막 오징어 막 이런 놀이가 있는데 그런 놀이라는 자체가 이 아이들의 학습에서 성취감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고무줄 잘해, 나는 축구 잘해, 여러 가지 패턴으로 그 성취감을 얻어서 나중에 학습이란 포인트에 맞춰서 그 성취감을 그대로 가는데 네. 어릴 때부터 지금은 학습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학습만이 좀 우세하면 내가 좀 더 성공한다 뭐 이런 성취감을 얻는 구조가 좀 있더라고요. 좀 그게 저는 되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.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좀 내가 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데서 성취감 느끼는 게 제일 좋으니까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런 말을 해요. 야 너 글씨 죽인다. 너 내 판서를 네가 훨씬 더 잘 써내. 나중에 쌤 알바 해줄게. 아니면 저는 그러니까. 옷을 잘 입은 아이도 한마디씩 해요. 그리고 그 화장을 잘한 친구들도 여학생들을 보면 그러면 뭐 화장을 맨날 한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. 외모에 관심 많을 뿐이지. 그래서 저는 야 너는 내가 얼굴에 그린 것보다 네가 더 잘 그렸다고 미술 전공할 거냐고 어떻게 했는지 나 가르쳐줘. 왜냐하면 이게 비꼬는 것처럼 들릴까봐 너 여기 언더에 뭐 있는지 나 가르쳐줘라고 해서 걔가 이야기하는 걸 제가 진짜 막 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기뻐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런 사소한 것에 아이들이 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. 그 이게 행복이란 게 딱 네. 하나요. 자기 해석이에요. 해석 잘 하세요. 그러니까 해석이 뭐냐면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어느 한 아이가 이제 학원에 왔어요. 학원 왔는데 애가 문신 덩어리예요. 와! 장난이 아니에요. 딱 이제 이미지 자체도 조금 센 아이인데 이 친구한테 너는 왜 재수하니? 성적도 뭐 한 6등급 정도 낮은 아이였는데 너는 나중에 어떻게 살 거니? 막 이것저것 물어봤거든요. 물어봤는데 자기는 한 열심히 해서 그냥 인솔만 가면 된다. 네. 그럼 나중에 어떤 걸 하고 싶니? 저 사업할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한 15년 된 것 같아요. 그럼 나중에 네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람을 좀 이제 고용을 하고 네가 끌고 가려면 좀 학벌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너가 고용하기 더 쉽지 않을까라고 했었거든요. 근데 이 친구는 무슨 말을 했냐면 저는 인솔만 가도 돼요. 어차피 뭐 서울 연구대 그냥 고용하면 돼요.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20대가 그 말을 해요? 와 19입니다 정확하게. 와우. 근데 이 친구가 저 딱 그 얘기 듣자마자 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게 자기의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대라는 뭐 그 최고예요. 장점은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장점으로 자기 장점이 이런 얘는 자기 장점을 알았던 게 전혀 리더십이 있고요. 절대 배신 안 하고요.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되게 신뢰하고요. 이 자체 너무 잘 알더라고요. 아 그러면 좋죠. 그러니까 나는 되게 자만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자만이 자신을 아니에요. 예, 예. 그렇다고 얘가 정말 착실히 지각 한 번 안 하고요. 정말 착실히 공부했던 아닙니다. 또 문신에 대한 평균이었던 건 제 정말 잘했거든요. 지금 뭐 하고 있을지는 솔직히 저도 몰라요. 하지만, 문신 연락 주세요. 아 근데 왠지 친구는 저는 기대가 됐던 과정을 통해서도 기대가 됐던 아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. 그런데 보세요. 나 인솔밖에 못했어. 나 이거 별로야. 난 그래서 나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중경에서 뭐 난 절대 나보다 다 잘난 사람 라고 하는 자기 해석이 문제인 거지. 학교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. 실제 맞아, 보면. 맞아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오프라인 주제에 성공이라는 주제가 있거든요. 네, 성공. 네, 성공이라는 주제가 있으면 성공. 이겁니다.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가
이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을 때 네. 대학의 순위만을 좀 보고 가지 말란 소리를 못 하겠어요. 이미 몇 년 동안 인지됐기 때문에. 전 무슨 얘기냐면 먼저 대학이랑 학벌이 내가 졌으면 졌다고 인정을 하자.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네가 삼성을 가든지 현대를 가든지 LG에 들어가면 너가 자 삼성, 현대, LG 대기업 같은 경우 서울 연구대 가잖아요. 그럼 다른 대학은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. 같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네. 내가 서울대, 연대, 고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. 인정해야 이길 수 있는 방법인데 맞아. 참 좀 못났다고 표현할게요. 토익 점수가 있잖아요. 기본 점수 중에 서울대 토익 점수 600이라고 할게요. 네. 아주 낮춰서. 근데 이 친구는 조금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교인데 900점이에요. 그럼 대기업에서는 누구 뽑을까요? 모르겠는데요. 둘 다 뽑지 않을까요? 한 명을 뽑으라면 누구 뽑을 것 같아요? 다 뽑을 그거 말고 그거 저 저는 토익 점수만으로는 못 뽑을 것 같아요. 아 그러니까 그리고 서울대인 거죠. 그 뭐냐면 같은 경쟁을 한 거예요.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회계 파트가 있습니다. 회계 파트에 내가 지원을 하잖아요. 네. 지방에 있는 이 친구가 토익 점수 900이고 더하기 회계사 자격증이 있고요. 근데 서울대 경영학과 그 다음에 저기 600점이잖아요. 네. 그럼 누굴 뽑을? 얘를 뽑아야죠. 이해하셨죠? 이제 달라진 거죠. 왜 똑같은 경쟁을 하자는 거예요? 그게 똑같은 경쟁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학벌에 대해서 탓만 했던 거지. 노력을 안 한 거지. 대학은 좀 졌다 인정하니까 인정하자. 이 졌다라고 하는 건 진짜 게임에 진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선입견 편견이라는 자체가 서울대를 훨씬 더 우선시한다는 그 기준에서 내가 다른 걸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. 자기 해석이 결국은 나의 행동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네, 맞아. 그렇게 네. 되게 좋은 말인데 애들 약간 근데 우리 막 꼰대들이 하는 이야기로 생각하진 않겠죠 애들이. 그래서 어차피 대기업의 인사팀이 꼰대예요. 아 그죠. 그러니까 아마 좀 대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. 근데 제가 확실히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뭐 내가 사업을 할 거이시든 뭐 대기업에 들어갈 거든 지금은 S대학으로 성공을 논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보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. 서울대 나온 친구들도 많고 저는 서울대가 아니죠. 그래서 너는 시험 치는 게 특기인 친구야. 취미와 특기 맞아, 다르죠? 맞아. 그래서 요즘도 모든 사람들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시험을 정말 잘 쳐요. 그 능력이 탁월해요. 엄청나죠. 이제는 대기업이나 뭘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그 시험 치는 그 능력이 탁월하면 당연히 S대를 뽑겠지만 그게 아니면 외적인 많은 요소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아 내가 이 학교 이렇게 타이틀을 못 가졌다라고 해서 되게 좀 너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잘못된 자기 해석이죠 이게. 네.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라는 거와 두 번째는 애들을 좀 제가 많이 보니까 그 이제 좋은 타이틀을 가진 애들은 너희가 놀 때 공부를 했어.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놀 때 공부를 했고 너희가 잘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걔는 내가 10시간 공부할 때 수능을 쳤다면 얘들은 만 시간 공부하고 수능을 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유전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그게 뭐 다 에브리띵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들이 학창시절 때 얘들보다 못한 노력을 내가 나중에 내가 더 잘하는 것에서 잘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해석을 잘 하고 내 모든 걸 계획을 해서 행복을 항상 조금 조금씩 빈도가 많게 느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그럼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. 네. 오늘 지금 이 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막 얘기보다는 아마 저희가 봤을 때 행복해 보였던 학생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성취감이죠. 그죠? 성취감. 내가 노력의 과정이 정말 힘들고 정말 고되지만요. 이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이 성취감의 크기가 훨씬 더 크거든요. 맞아.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. 1번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라.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겁니다. 긍정심리학에서도 보면 절대 약점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기 장점을 더욱더 부각하게 만드는 자체가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이라고 하듯이 여러분이 보면 잘하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. 그런데 계속 약점만 집중하지 말자고요. 그 다음 세 번째는요. 비교 대상을 잘 고르세요.
비교 못하면 불행이에요. 그죠? 그럼 뭐냐면, 제일 좋은 비교 대상이 누굴까요? 선생님 생각하셨을 때. 나 보통은 형제를 비교하지 않나요? 아니면 나의 친구? 근데 최고의 비교는요, 어제 나와 비교하는 거예요. 뭐야, 어제 나, 내일의 나 이거예요, 지금? 오. 어제의 나, 나보다 오늘 내가 노력해서 낫잖아요. 성공하신 거예요. 그게 최고 좋은 비교예요. 쌤, 나 어제 집에 가면서 우리 남편한테 전화했거든요. 남편, 왜 작년에 나와 오늘의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? 나 작년에 나한테 수업 들은 학생들한테 미안해.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이게 진짜 보면 좋은 비교예요. 마음 맞는 것 같아. 왜 보면, 재밌는,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, 이거 다음에 우리가 건드리자고요. 게으른 사람들을 다 떠나서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공통적인 특징 아는 건 뭔지 아세요? 어제의 나와 비교를 하지 않는다?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똑같은 나로 착각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런 거예요. 좀 과도한 자기애성 성격이 가운데 오늘 나는 지금 게으르죠? 오늘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죠? 근데 내일의 나는 성실하고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나는 그냥 놀고 내일의 내가 책임지라. 하다 보니까 오늘의 나나 내일의 나나 똑같은 애들이, 그런 애들이. 근데 오늘 내가 성실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보였죠? 내일의 나는 훨씬 더 나아지거든요. 네. 그래서 비교 대상을 잘 잡으셔야 되지, 옆에 사람들 비교하지 마세요. 그리고 뭐 미모를 생각했을 때 갑자기 되게 예쁘신 분들 비교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돈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너는 돈을 가지고 뭐 행복할 수 있냐, 갑자기 삼성의 이재용 그 사장하고 비교를 하고, 아니 너무 세잖아요. 그러면 슬퍼질 이유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비교 잘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어제의 나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어제 되게 좋았는데. 나는 작년에 애들 이제 시험 대비하거나 모의고사 만들거나 모든 게 되게 더 이제 막 문서화되고 더 작년에 했던 거에서 더 추가가 되고 발전되는 걸 보면서 좋아요. 한 2, 3년 전에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. 나 그때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그때 이렇게 못했을까? 나 그거 마음 알아요.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패턴이 있잖아요. 네. 대본이 있거든요, 제가. 대본이 있는데 정말 십몇 년 전 아이들은 정말 고마워요. 아무것도 없고 내용도 보면 부실했을 텐데 그래도 믿고 따라줬는데 제가 계속, 저도 매년마다 업그레이드 계속 시키거든요. 네. 몰랐던 부분을 재해석했을 때 너무 좋은데,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미안하. 아, 그거는 드디어 공통점을 찾았어. 아, 우리가 이제 드디어 공통점이. 와. 내가 입 밖으로 꺼냈어. 하나 찾았다. 입 밖으로 꺼냈어. 작년에 나는 왜 그랬을까. 여러분들. 네. 그렇게 꼭, 비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 행복한 게. 행복은 사소한 것에서 오는 거지. 절대적으로 큰 게 아니거든요.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잘 보다 보면. 맞아. 편안하게 공부하는 자신도 발견할 수 있고, 내가 햄버거를 먹어도 와 오늘 패티가 좀 0.1cm 두꺼운 것 같다, 자기 해석이 맞아. 중요합니다.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도 될까요? 근데 제가 그걸 옛날에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어느 한 외과학자께서 행복이 성적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. 저는 그래서 말을 좀 조심스럽습니다. 저는 약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. 성적순으로 의대는 갈 수 있고, 의대를 갔을 때 내가 먹고 사는 게 편해질 수는 있지만, 내가 먹고 사는 게 편하다고 해서 그게 모두 행복한 건 아니다.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행복도 순위가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? 아, 몰라요, 선생님. 빵, 100위? 빵 나오잖아. 이게 워낙에 순위 먹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, 불행. 아까, 그래서 이게 행복이... 그래도, 그래요. 사소한 데서 행복을 느끼는 맞아요. 게 저는 머리 컬 잘 되면 예! 뭐 이런 거 그런 거 좀 하거든요. 약간 주변 사람들이 쟤 미쳤어 이런 말은 좀 하지만 그런 데서 항상 맞아요. 행복을 느끼고, 커피 한잔 마실 때도, 이게 제가 원래 그래요. 커피 한잔 마실 때도 쓴맛이 덜 나면 예, 오늘 정말 맛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, 사소한 거. 버스가 5분 기다릴 버스가 한 3분 일찍 와. 너희도 알지 그 기분. 완전 좋잖아. 앉아서 가 완전 좋잖아. 그래서 그런 데서 순간순간 행복을 느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맞아요. 생각. 꼭 한번 사소한 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러면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슬기로운 수험생활을 잘 보낼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할까요, 선생님? 네. 자, 그럼 행복편은
여기 다섯 번째로 네네. 우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뭐 할까요? 다른 감정 느껴야죠? 다른 감정. 뭐 할까요? 슬픔? 슬픔. 아니야, 나 그거 하고 싶어. 분노. 뭐. 분노. 좋습니다. 이제 그러면 다음 분노? 그 인사이드 아웃의 버럭이? 네. 슬픔이. 아, 우리 그거 하면 되겠다. 우리. 네. 그럼 이번에 우리 기쁨이 한 거죠? 어, 네, 기쁨이. 아, 그럼 우리 그러면. 분노? 기쁨이, 네, 기쁨이 다음에는 분노나 슬픔이가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결정을 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여기까지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